여러분 알려주니까 이번 학기 화장품 상품 계획을 위해서 아이디어 발상 및 콘셉트에서 강의한대 김순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교회에서 화장품 아이디어 발상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예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발상은 신제품 개발이나 신규 사업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걸 뒷받침하면서 창의력이라든가 문제의식, 자기긍정이 필요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창의력이 아이디어 발상법이 가장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창의력은 일단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테마를 명확하게 하고 유연한 사고와 함께 자신 혹은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 발상으로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 나름대로의 창의적 사고, 즉 크리에이티브 씽킹이라든가 아이디어 발상법, 아이디어 제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기법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 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 편이고 신제품이라든가 광고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는 그 많은 아이디어 발상법의 개념을 터득하고 실습을 좀 학습해보면서 또 주어진 문제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초 능력을 다지거나 또 남들이 이제 상품내는 건 따라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창의적인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그 교재로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화장품 상품 기획 개발에 대한 코스인 교재가 참고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제가 PPT라든가 관련 자료를 배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도 쓴 내용이 많은데 일단 제가 그 키포인트가 된 도서는 아이디어 발상법이라는 21가지 사례에 대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일간보험신문사에서 발행한 책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는 뭐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하고요. 주로 우리가 아이디어 발상이기 때문에 그 개인 테마라든가 그룹에 대해서 할 때 같이 토론을 중심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제 발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가도 출석 20%에 중간 과제 한 40%, 최종 과제 발표 40%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상품 계획이나 아이디어 발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니드 발상, 시즈 발상, 트렌드 발상인데 보통 이제 니드 발상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파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고객이 본래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알고 있는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커다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고객을 통해서 니즈 발생하다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다 만족돼서 고객의 요구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상당히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고객의 니즈보다는 이제 고객의 잠재의식을 어떻게 표출하고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갈망을 찾는 거죠. 즉 니즈가 아닌 원츠 내지는 디자이어를 이렇게 제가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디자이어급의 갈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즈 발상은 이제 보통 이제 R&D나 자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는 건데 자사로부터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시즈 발상이라고 하죠. 즉 R&D적 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객이 본래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확률은 좀 낮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는 경우에는 커다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화장품은 이렇게 R&D적 기술 분명 상품이 아니라 감성문화 상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R&D 기술이 부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발상은 이제 업계요. 동종 업계의 트렌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건데 남의 것을 모방해서 또는 응용해서 만들어 파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업 중에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도입하면 참 좋은 참고거리가 되지만은 동종업계가 되면은 잘못하면 표절에 가까운 거죠. 카피 짝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다른 업종의 것을 도입하면 혁신적이지만은 내 업종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게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추천하는 것은 많은 실험들이 있는데 기법이나 발상에 대한 브레이크스루 씽킹이나 아이디어 제네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다루게 되려고 자료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 발상법을 다루기 위해서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국내에 서적이 있으니까 번역서라든가 나름대로 서적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발상법에서의 사고, 그 크리에이티브 씽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디어 발상법은 창의력 개발이라든가 지적 생산 기준에서 창조 비법이라고 하는데 그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게 이제 분류하면 발산적인 사고와 수렴적인 사고가 있는데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발산적인 사고라는 것은 직감적 사고로 논리성에 무관한 다양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엉뚱하지만은 혁신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추가되겠습니다. 또 어느 과제에 대해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폭넓게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사고 방식은 수평적 사고, lateral thinkin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근거는 없지만 왠지 궁금하다든가 막연한 관련성만 있으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발산적 사고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수렴적인 사고 방식, 그에 반대는 논리적인 사고로 해서 올바른 답변을 유도하는 거죠. 많은 답변 중에서도 어느 게 가장 올바른지를 찾아내는 건데 이런 걸 일반 저희가 로지컬 씽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용성 있는 아이디어, 가장 쓸모있는 아이디어 찾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이제 쌓아감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수직 방면, 파고든다고 하는데 수직 방면을 모순되지 않는 답을 도출하는 것이 바로 수직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른바 영어로 이제 버티컬 씽킹, 아날리티컬 씽킹이라고 합니다. 발산적인 사고로 모은 각각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리된 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효한 것이 찾아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수렴적인 사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뭐 수평적 사고, 수직적 사고 그러는데 뭐 라테럴 씽킹, 버티컬 씽킹이고 그 수평적 사고 말하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자유현상을 통해서 여러 개의 가능성과 아이디어 되는 거죠. 때로는 엉뚱할 때 의미로 찾기 위해서 나왔지만 A에서 B를 찾으려고는 종래 같은 걸 이렇게 열심히 찾아냈죠. 그러니까 아예 방향을 바꿔서 아예 휙 둘러가는 방법. 좀 엉뚱한 거죠. 법을 지키지 않고 환경을 벗어나서 하는 것이 바로 감성적인 수평적인 사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버티컬 씽킹은 그야말로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하나의 대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수직적인데 깊고 파고들어가는 조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지컬 씽킹, 아날리티컬 씽킹을 가지고서 위로 찾기에서 보시면 이제 복잡한 길을 찾아서 출구를 찾는 이런 것이 바로 수직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화장품 상품 계획에서 발상법은 수직적 사고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얘기해서 수평적 사고, 좀 엉뚱한 생각, 좀 색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공부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발상법의 종류와 발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